아니,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사람 얼굴의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The Night That Speaks. 뭐, 말하는 밤이라는 뜻을 가진 게임인데, 어떤 게임인지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엄청난 그래픽을 갖고 있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에서 제가 다할수 있는 건단한 가지. What the fuck? 바로 법규를 날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아마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가 봅니다. 야! 이미 제가 여기 들어온 이상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나 봐요. 아, 이거 아무도 안 보여. 아, 지금 어디야? 뭐야? 아니, 이것도 공포 게임이었어? 아니, 저 이거 법규 날리길래 개그 게임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 왜 이래 이거? 아니 설마 이거 귀신 나오면은 이거 날려서 쫓아내는 거야? 참 무기력하네요. 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녀는 모든 방면에서 완벽했다. 그녀는 똑똑했고 아름다웠고 모든 이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영원히 살기를 원했다. 아, 슈퍼 인싸였나 보네. 아, 근데 약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쪽지에 담긴 주인공이 영원히 살기 위해 무슨 짓을 벌인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저는 여기 뜬금없이 찾아온 것 같고, 아니 이게 배경이 전부 다 초록색인데다가 앞에 검은색으로 잘안 보이다 보니까 은근히 무섭다 이거.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집인데 왜 사람 우는 소리가 나죠?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아니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뭔가 사람 얼굴의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공포 게임이야 이거? 와 미쳤네. 잠깐만. 아니 이거 너무 순식간에 와가지고 법규 날릴 틈도 없었어요. 그녀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이 어둠은 말을 한다. 너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아니 어둠이 말을 한다는데 이게 뭔 소린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멘트거든요. 아니 어디서 소리 나는 겨? 나와! 네 강력한 법규를 선사해주겠어. 한번 넘냐? 왼쪽 방. 여기는 또 뭐죠? 그녀는 용감했고 결단력 있었다. 밤이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용기 있게 갔다. 아, 밤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의 밤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이씨, 핵으로 더 보여. 안녕하세요? 이거 드실래요? 이거 맛있는 건데.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만, 제 본능적으로 ESC를 눌렀는데 게임이 꺼져버렸네? 다시 갈게요. 어? 이거 뭐야? 아, 밑에 해골 모여! 아, 여기 또 미로네? 아씨. 아, 저 같은 길치를 위한 배려는 없나요? 그녀는 밖으로 나갈 방법이 있는 걸 알았지만, 알았다.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이거는 뭐라 이 자식아!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법규 날리면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종이 읽을 시간 없어 보니까. 미치겠네. 자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 앞으로 쭉 가볼게요.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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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이거 먹어. 이거 나 먹어. 이거 나 먹어. 이 오지 마세요.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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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같은데 오는 거 같은데 오는 거 같은데.
이게 뭐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는 이거 진짜 개그 게임인 줄 알았다고요. 이런 게임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 아니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는 것 같아요. 뭐 연금술을 하는지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계속 뭔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누가 꼬셔가지고 여기서 일을 한 거야. 그녀는 영원히 살 것이다. 뭐예요? 왜 갑자기 영원히 살 것이다로 바뀌었어? 여기서 무슨 짓을 했길래? 웬 컴퓨터지? 그녀는 되자 죽었다. 뭐야? 영원히 산다며? 왜 죽었어요 갑자기? 일단 계속 뛰자. 뭐야? 뒤에서 뭐가 쫓아오고 있어. 야, 오지마. 뭔 소리예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길을 못 찾고서. 나 지금 동네 한 바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고 있는 거 맞지? 길이 막혔어. 오지 마세요. 소리가 안 들려. 쫓아내는 건가? 쫓아냈나 봐요. 분명히 근데 이거 법규를 활용을 하는 게 있을 거야.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진 않거든요. 이쪽으로 쭉 가지고 그다음에 법규를 분명히 쫓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했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 방향 감각이 흔들리거든요. 뭐야? 잠깐만 키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가는 분은 발견했어요. 소리 들린다. 이건 안 먹어라. 가네. 역시 무적의 법규였어 이거는. 너에게 법규를 내리노니 사라져라 이 악마야. 갔니? 오케이. 이 방법 알았어. 자 이제 키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는 거야 이제. 이거 나 먹어라! 너도 왔어! 너도 가! 네 친구랑 가! 같이 가! 오지마. 이건 안 먹어라! 제가 찾아가는 법규를 선사해드립니다 이 자식아. 어디로 가야 돼? 열쇠 도대체 어디 있는 거고? 진짜. 뭐야? 야 여기 비밀문이 있었네. 야 설마 여기도 들어오니? 너 들어올 수 있니 여기? 아니 오진 못하나봐요 근데. 이 벽을 뭘 뚫네 이 자식들. 이거 나 먹어라 이 뻥청이들아. 문 앞 있는 거 봐. 일단 사라져라 이 악마들아. 키 발견이다. 나가자. 빨리 나가자. 길 막하고 있진 않겠지? 저기를 어떻게 뚫고 가야 되지? 네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먹고 사라져. 갔니? 갔어? 갔다. 출구. 아까 여기 직진하면 됐었어요. 그때 여기 기억했어 내가. 직진하면은 여기 문이 있다고. 그렇지. 나가. 오케이. 오호호 탈출했다. 오예. 뭔가? 너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 너는 신경 쓰지 않았다.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어서 와라. 어둠 속으로.
어, 뭐야? 어? 오! 아, 뭐야? 아, 내가 악마가 되나 보네. 아, 그럼 저 귀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군요. 아, 영원히 산다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이트 댓츠 픽스 한번 즐겨봤습니다. 일단 개그 게임인 줄 알았는데 꽤나 잘 만든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뭐 비밀문은 못 찾으면 영원히 못 깨는 거야. 그거 비밀문 있다고 생각 누가 해 그거. 진짜 우연히 찾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어마무시한 공포 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